JMS 주일 말씀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라. 정명석 목사.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소원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소망 소원을 다른 말로 목적이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목적이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명예, 돈, 부귀영화를 원하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꼭 이뤄야 할 궁극의 목적을 배우고 이뤄야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돈, 부귀영화, 명예를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면 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영의 구원과 영원한 사랑을 성삼위와 이루는 것입니다. 휴고의 말씀을 전해주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육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 성령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배우고 이뤄야 인생 태어난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아직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주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꼭 이루고 이미 이 목적을 이루었다면 더욱 목적을 강하게 하여 정말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했으면 결혼에 해당되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결혼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이뤘어도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무의미한 삶이 됩니다.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야겠죠? 혹시 목적이 흐릿해지신 분, 목적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목적이 강해야 계속해서 강하게 행할 수 있으니까요. 정명석 목사님은 항상 강한 정신으로 목적을 이뤄 오셨습니다. 매일 더 이상적으로 살기 위해 목적을 더 강하게 하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하며 사는 삶,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이루며 사는 삶입니다. 목적을 이뤘어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을 이루면 감각을 잃은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기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며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이니라. 생명나무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후손들은 종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약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구약의 최고 지도자가 풀고 신약 성경은 신약 최고의 지도자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푸셨어요. 그러나 종들이 아들인 예수님을 괴롭히다 결국은 죽였습니다. 어이없고 억울하지요.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억울함을 당하고 부모들도 자식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봤을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정명석 목사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꼭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드리니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영으로 나타나 사도 바울을 전도하셨고 2000년 동안 영으로 나타나 행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옳게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 가르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명석 목사님이 서울 태민에서 100명 정도 있을 때 가장 오래 설교한 것이 10시간 설교였습니다. 올명동에서는 초창기 때
보통 3, 4시간 설교를 하셨지요. 그래도 벌써 끝났냐고 하며 해가 지는지도 모르게 재미있게 설교를 하니 웃으며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찌그러진 집에서도 열심히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하나를 4명이 나눠 먹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 쌀이 떨어지지 않고 내 평생 동안 젊은이들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며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전세살이 설움도 많았는데 지금은 큰 교회로 궁궐같이 해놨으니 하나님의 목적을 강하게 이루며 살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깨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성에 빠져서 놀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인격을 받아서 성장해야 됩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15살 때부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받으며 성장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나무이다. 나는 후아담이다 하셨어요. 후아담이 생명나무이니 에덴 동산의 전 아담도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말씀이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이다. 메시아가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자신들도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있는 나무, 선한 나무가 됩니다. 한번 설교를 들으면 100권 정도의 지식이 들어갑니다. 한번 설교로 성경을 1000번 읽고 깨달은 정도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육신 세계도 영원한 세계도 작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육의 일은 내일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100%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보이는 것이 자기의 혼이랍니다. 혼은 반드시 있어요. 정명성 목사님은 사람이 60에서 70명 죽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 동네에 시체 묶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도와주면서 인생 무상도 느끼셨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닮고 육은 부모님을 닮았지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낳으신 것입니다. 육신은 부모가 낳고요. 영은 혼보다 더 빨리 다니고 혼보다 차원이 더 높아요. 육이 죽으면 혼과 영이 일체가 되어서 행한 대로 가게 됩니다. 혼체 속에 마음, 생각, 정신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 혼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꾸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기도하면 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죽을 때 보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천사 3명이 와서 점잖게 잘 모시고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 넷이 와서 끌고 간대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갈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내용이지요. 그 세계는 정말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려 구약의 모세를 보내고 신약의 예수님을 보내고 그 시대급으로 점진적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다 이뤘는데도 공고하고 허무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안 이루고 살아서 그런 것이니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나라에는 천사, 천군들, 3천억이 산답니다. 보통 10에서 20억이 모여요. 하늘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왜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쫓겨난 자가 말썽을 부려요. 변질된 천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사탄이 수백억인데 그리스도가 온 것은 사탄을 없애러 왔다고 성경에 있어요. 사탄을 없애야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마음껏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도 부활도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되는 것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신랑같이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41년 동안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육신도 잘 살고 영도 최고의 세계인 황금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황금천국을 계속 더 만들어가고 있어요.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강도가 약하다? 더 힘있게 열심히 하라.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강도를 높이고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잘 경영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부일체, 사랑일체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인생을 멋있게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3대에서 4대까지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뤘으니 더 강하게 이상적으로 어제보다 더 낫게 해야 되는데 가면서 더 약해지면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목적을 위해 살지 못하면 희망도 기쁨도 없으니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이성 사랑에 10억만배, 1000억만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세상에서 받고 육신이 때가 되어 죽으면 영혼이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미션, 목적을 찾아 이루기, 강하게 하여 이상적인 삶을 살기, 미션 실천하면서 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